NC의 선발 주축인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흥 명문 NC 다이노스에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3분의 1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다단계 수법으로 회원을 모아 400여 명이 86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임명직 주요 간부인 경남발전연구원장과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사직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경남 남해안의 섬이 소박한 정취와 천혜의 풍광으로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휴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단 6년 만에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은 NC 다이노스에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NC의 투수 이태양 선수를 승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프로야구 NC와 기아의 경기. 1회 말 NC의 첫 실점에 이어 견제 악송구로 추가 실점까지 내줍니다. 선발 투수의 난조로 보였지만 승부 조작 경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렇게 4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NC 이태양 선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를 소개한 국군체육부대 문우람 선수를 군검찰에 이첩했습니다. 또 승부 조작을 기획한 브로커 36살 조모 씨는 구속 기소, 정보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36살 최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현직이었던 문우람 선수가 먼저 승부 조작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문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씨가 현금 2천만 원을 받을 때 문 씨가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문 씨가 받은 1천만 원어치 금품도 승부 조작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의 실점, 4이닝까지 양팀 득점 합계가 6점을 넘으면 승리하는 속칭 4이닝 오버 등 조작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시즌 전반기를 2위로 마감한 NC에게 승부 조작은 대형 악재입니다. 이 씨가 선발 한 축을 맡았던 만큼 투수진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때까지 잘 이태양 선수가 잘 던져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기사가 나고 하니까 안타깝죠. 한편 NC는 팬과 프로야구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며 이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윤리감사관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6천만 원대의 수입차를 2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에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에 속아 6개월 만에 400여 명이 86억 원을 잃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수입차 판매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시가 6,800만 원짜리 수입차를 1,790만 원에 살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습니다. 가입금으로 1,790만 원을 내면서 두 사람을 데려오고 두 사람이 각각 두 명씩을 더 데려오면 처음 가입자가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급 수입차를 시가의 30%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말에 불과 6개월 만에 700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만 150억 원. 초기에 승용차를 받은 이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회원이 빠르게 몰린 겁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40%만 차량이나 현금을 받았고 나머지 400여 명은 86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2배 이상, 2배씩 늘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다단계 영업이 아니라 공동구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를 해서 차 출고될 때마다 그분들이 받았다고 시작해서 참고를 한 거죠. 경찰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45살 김 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상남도 정무조정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장이 사흘 새 잇따라 사직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성 인사인데 두 사람 모두 임명된 지 3개월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김용철 원장은 어제 오후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인 김 원장은 지난 4월 임명된 뒤
3개월여 만에 물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김 원장이 개인적으로 현장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연구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경남발전연구원 김모 사무처장을 최근 직위 해제하는 등 홍지사 핵심 라인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원장도 KBS 기자와의 통화에서 타의로 사표를 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은 전임 원장이 지난해 12월 사퇴한 이후 넉 달 동안 공석이다가 새 원장이 취임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지방공무원 2급 대우를 받는 남상권 정무조정실장이 사퇴했습니다. 남 실장은 홍지사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여영국 도의원 사퇴와 관련해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실장은 지난 1월 임명돼 6개월가량 만에 물러났습니다. 올 들어서는 박지근 경남FC 사장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홍지사 측근들이 잇따라 형사처벌되면서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장과 주요 간부의 연이은 중도 사태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안 한려연산 국립공원에는 570곳의 섬이 있습니다. 통영 한산도에서 전남 여수까지 쪽빛 바다에 떠있는 섬이라고 해서 한려수도라고 불리는데요. 섬마다 개성 넘치는 비경을 품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섬 두 곳이 가느다란 백사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래시계 모양의 섬 풍경이 보배와 다름없다고 해서 섬 이름도 비진도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에는 숨겨진 매력이 있습니다. 물살이 거칠게 휘도는 동쪽은 몽돌해변. 이렇게 서쪽에는 은물의 사장의 잔잔한 물결이 있는 산호빛 해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섬에 차를 가져갈 수 없어 한적한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비진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생긴 출렁다리로 섬 두 곳이 연결된 연대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걸으면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물이 맑고 공기도 좋아서 힐링되는 기분이 들고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해서 한적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무가 감싼 작은 섬이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섬이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풍경을 아는 연화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주민들 말대로 용머리가 바다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형상입니다. 한려수도가 품은 남해안의 섬은 모두 570곳. 소박한 섬 사람들과 자연이 만든 천혜의 풍광이 한여름 피서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옛 39사단 토형오염단지의 흙을 몰래 반출한 유니시티 측이 사과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유니시티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민관협의회와 협의 없이 토양을 몰래 반출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덧붙였습니다. 유니시티 측은 지난 15일과 어제 옛 39사단 터에서 25톤 화물차 130대 분량의 흙을 몰래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가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의 금품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2명의 자택과 차량도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금품 전달에 김명식 의장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 군의원들이 의령군 주민들에게 최근 벌어진 혈서 각서 파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의령군의회 손호연 의장 등 군의원 9명은 오늘 오후 2시 의령군의회 앞에 모여 군민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의원들은 사과문에서 군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종의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협력업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KBS 차관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경남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조선업 관련 지역 업체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농협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가꾸기 운동을 벌입니다. 경남 농협은 오늘 함안의 한 마을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 발대식을 열고 도시 관광객들이 농촌을 찾도록 꽃길 가꾸기와 저수지 정비 작업 등을 했습니다. 전국 동시에 시작된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등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6달 동안 경남의 수출입 규모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경남본부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경남은 상반기에 수출이 22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5.8% 줄었고 수입은 83억 8천만 달러로 25.8% 줄었습니다.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전국 흑자 규모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부산시도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의 길이가 최소 3.8km 이상이 돼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새로 건설하는 3.2km 활주로는 A380과 같은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렵고 연장 구간은 신활주로 북쪽으로 선악동강에 교각을 만들어 연장하는 공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형 항공기 이착륙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